선발 투수입니다. 2.42의 평균자책 4경기에서 2승 1패를 현재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4경기에서 소화이닝이 26이닝이기 때문에 이레말 넥셀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 1번 타자 2 오른손 타자들이거든요. 예. 그 오른손 타자들의 그 바깥쪽 빠른 볼 그렇습니다. 당기면서 안타 가뿐하게 뛰어넘는 그렇죠. 느낌이에요. 2년차 징크스에 고생한 선수들이 물어보면 또 굉장히 펼치는 경우가 지난 시즌 대비해서 훨씬 늘어났다고 합니다. 바깥쪽 멀 1루 견제. 네, 아무래도 왼손 타자들이 공격하기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적었거든요. 최근에 그것이 많아졌고요. 방금 전 안타 뽑아낸 허정엽 낮은 볼에 스윙 삼진. 왕의중은 포심에 이어서 변화구의 비중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슬라이더, 커터, 체인지업 순서. 그렇죠. 3번 타자 초이스 1루 쪽 있습니다. 바깥 쳐보면서 피칭까지 했습니다. 바운드 왕의중 들어가다가 지금은 초이스 방향으로 살짝 꺾였습니다. 힘으로 던지면 맞을 것 같으니까 이제 커터를 던지는 거거든요. 박조리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바깥쪽 다시 오른발보다 왼발을 더 열고 서 있는 초이스 투승도 일루 쪽의 모습. 초이스의 타점과 장타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풀카운트 바깥쪽 멈췄습니다. 볼넷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초이 선수가 잘 참아냈네요. 끌려 나오질 않았어요. 네. 바깥쪽 다석의 4번 타자 김하성 몸쪽 우리 나이 24살의 4번 타자 김하성 때립니다. 1루수 잡고 2루 갑니다. 3루 3루의 선색 아직 넥센 히어로즈 선취 득점의 기회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넥센 타자들은 정규 2사의 주자 3루와 1루 쫙 붙어 있습니다. 때렸습니다. 3루간 원바운드 처리 2루에서 아웃입니다. 1인조 포수처럼 떨어지는 커브까지 지난 이닝을 잘 끝냈다. 스트라이크를 편하게 잡을 수 있는 공은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수비로 막아주면서 페이스를 찾은 것 같아요. 몸쪽으로 찔러 원앤투 체인지업이죠. 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 몸쪽으로 파고든 예. 슬라이더 이건 좋은 선수인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워요. 이번에도 뭔가 큰 거 한 방을 즉시 때려낼 수 있는 선수로 꼽힙니다. 타이밍 맞지 않았습니다. 스윙 선수의 스윙 타이밍이 맞진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몸쪽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커요. 예. 왕의중 선수가 지금 장영석 선수에게 몸쪽 승부를 상당히 체인지업에 당할 수밖에 없죠. 내야 땅볼 때리고 달립니다. 유격수 전진 달리면서 1루로 쏩니다. 세이프! 포스타트를 끊었고요. 몸통이 돌자마자 그냥 달리네요. 네. 마지막에 또 스피드도 줄였는데도 내야 땅이 네. 됐는데 임명 선수가 다른 송구가 세이브 됐습니다. 1루 견제 적어요. 예. 움찔 박동원의 첫 타석 때려 손목 부상을 또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들어올린 타구 센터 쪽 큰 퍼블선 중견수 좀 늦었죠? 예. 오늘 경기 초반이긴 합니다만 기록만 봤을 때 왕의중 선수는 주자가 없 다승에는 9번 타자 김지수 굉장히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김지수 몸쪽 들어가 45짜리 저 몸쪽 패스트볼은 저 지금 피하죠. 맞는 것 같이 느껴. 바깥쪽 방망이 부러졌습니다. 2루수 다가갑니다. 가볍게 토스하면서 2루 베이스 우예생 이닝에 타순이 좋습니다. 1번 이정호부터 다시 출발합니다. 네. 높은 공 뜨아치기로만 봤을 때는 작년보다 페이스 제가 볼 때는 이정우 선수 지난 시즌 대비 훨씬 더 늘어났어요. 그렇죠. 스윙 터치입니다. 본인에게 안타를 뽑아냈던 이정우 상대로 두 번째 맞대결은 삼진으로 매듭 짓습니다. 주저 없이 타석에는 2번 타자 허정엽
대학교 때는 1년마다 옮겼대요 학교를. 높게 포수 3루수 정범모 잡았습니다. 3회 말 넥셀의 공격. 이제 초이 각도의 변화구가 들어온지 알아야 되는데 지금 정범모 선수는 시즌 중간에 부르케 하는데 어려움이 많죠. 소위 바깥쪽 초이스 이번에도 바깥쪽 끌어당기면서 왼쪽 코너로 페어볼. 초이스 스피드를 끌어올리면서 2루까지 장타를 터뜨립니다. 네. 이 한 방으로 체인지업인데 높았죠. 예. 오늘 초이스 선수가 저 체인지업을 공을 잘 봐요. 타이밍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이전 타석에서 마지막 체인지업 골라냈고요. 지켜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뒤로 가 지난주 토일 두 경기 연속 안타인터 낮은 공 반응했습니다. 3루간 유격수 멈춰놓고 강하게 1루까지 아웃입니다. 김민성 5번 타자 경우가 많거든요. 아, 그런가요? 그렇진 않아요. 지금 왕경 선수는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중을 변화구에 두고 있거든요. 높게 치솟습니다. 좌중간 중견수 잡겠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원아웃. 장양석 스윙. 왼쪽 어깨를 닫고 치는 연습을 많이 했다고 하고요. 바깥 케이징 선수의 구종과 스타일 자체가 어깨 닫고 치기 굉장히 그렇죠. 힘들잖아요. 투수 잡아넣고 강하게 마치 피칭을 하듯이 일루 쪽. 네. 몸쪽에서 파울이 나고 카운트가 잡혀진 다음에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 체인지업에 당하거든요. 멀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슴이 열리고요. 네, 그렇죠. 보십시오. 그러니까 배트가 나올 때 오른쪽 어깨 밑으로 나와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몸쪽은 파울이 이사의 주자는 없습니다. 타석에는 7번 타자 임병욱 때립니다. 빗맞은 타고 2루수 거리를 줄이면서 가볍게 터스. 지금은 민망할 거예요. 예. 스윙 철저하게 공식대로 가고 있습니다. 백끝에 걸린 타고 2루수 박민호 글러브를 들어 올렸습니다. 잡았습니다. 타격 수비 이 부분에서 상당히 안 좋죠. 그렇습니다. 뭐 타자들이 거의 치질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깥 좀 멀리 예. 갔다가 또 몸쪽 깊게 들어오고 김재수 숨빛 몸쪽 파운 오고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게 몸쪽으로 깊숙하게 들어왔습니다. 볼넷 일루견 바깥쪽 투수 맞고 굴절 타구의 속도가 줄어듭니다. 보시죠. 허벅지 옆쪽에 네. 맞았습니다. 이게 첫 번째 교체 카드입니다. 고정호 바깥쪽 좋은 공 던 때렸어요. 부러졌습니다. 3루 잡고 강하게 1루로 아웃. 자, 오히려 고종욱 선수 입장에서 부러진 것이 다행이었어요. 네. 두 점이 날 수도 있어요. 한 방이면요. 때립니다. 날카롭다고 글러브를 뚫고 지나갑니다. 3루 주자 2루 주자 모두 홈으로 선취 득점 넥센 현 총알 같은 타구. 아 왕웨이 중에 순간 표정까지. 그래서 키를 넘어갔다기보다는 예. 그렇지만 팀을 봐서는 정말 아쉬운 수비로 떨어져 있고요. 이번엔 깊 땅볼 타고 3루 잡고 2루로 보냈습니다. 3-0 타수 무안타. 선발 투수는 여자입니다. 김하성 선수가 선두입니다. 역시 상위밖에 던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그 느낌. 김민성 당긴 타고 왼쪽 떨어지는 안타. 깍지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아주 깨끗한 안타가 네. 나왔고요.
치고 닫고 싶어하는 왼쪽 어깨. 뭐 되지 않을 공작으로 하는 선택장인 거 있고. 몸쪽으로 팍 스트라이크 원. 일루 견제 했습니다. 주자 일루 바깥쪽 내야 땅볼 이끌어냈습니다. 이루수 전진 잡고 일루만 뿌렸습니다. 스윙. 오태벌 카운트 바깥쪽. 아 지금 바깥쪽으로 147km 아. 좋은데요. 예. 또 지금 지옥에서 데려올 만. 때립니다. 임병우의 타구 유격수 정면. 송구도 정확합니다. 예. 바운드가 되면 더 빨라졌어요. 아, 그 강도 때문에 예. 타구의 강도 때문에 노진혁이 좋은 수비를 펼치고도 놀라야죠. 예. 그냥 예전처럼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냥 던지게 네. 놔두는 방법이요. 던지면서 나오는 예. 변수가 극히 확률이 적어도 분명히 있거든. 초고 스윙. 단망이 부러졌습니다. 2루수 전진. 잡고 빠르게 1루. 1루에서 세이브. 세이브입니다. 올세인 만루 상황이 펼쳐지겠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잡고 빼면서 네. 던졌는데 마치 스프린터처럼 김혜성 선수가 내달렸습니다. 아 빨랐네요. 빨랐어요. 이정우 한복판 내야 안타를 허용했습니다. 낮은 볼의 스윙 들어와야 되겠죠. 던졌습니다. 때립니다. 유격수 라인 드라이버 확실히